정리를 다시 해보자. 여기 들어가서 포크. 이르시 포크? 네.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를 지운다. 주석은 의미가 없잖아. 네. 지운다. 그러면 정말 딱 이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한거 말고는 없어. 그 다음에 저 근데 이거 리액트를 할 때 왜 여기 코드펜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 리액트 세팅할 때마다 그걸 해야 돼. 우클릭에서 폴더 만들고 코드점 하고 npm 하고 다 해야 돼. 아, 할 때는 이거는 뭐야? 그냥 연습하기에 정말 최고의 툴이야. 자, 여기서 그러니까 참고로 그 코드펜에서 VS 코드에서 되는 건 여기서 다 돼. 네. 아, 되는 거 같아. 자, 그다음에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혼스트가 이제 무슨 건지 알겠지? 예. 자,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만들었어. 그다음에 AR2를 만들어서 VR2를 여기다가 내가 뭘 만들까?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게. 이해되니? 네. 버튼 1. 버튼 2. 버튼 3.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니? 참고로 나는 세팅스 들어가, 여기 들어가서 여기. 세팅스 들어가서 여기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오토컴플리트 체크를 했어. 그다음 포맷 온 세이브 이거 체크를 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컨트롤 S만 눌러도 알아서 세이브가 돼. 그죠? 포맷이 돼. 너네는 그냥 귀찮으면 그러니까 너네는 그러니까 코드가 이상하면 이거 눌러. 이해되지? 네. 자, 이것도 배열이고 이것도 배열이고. 근데 이건 뭐 숫자의 배열이고 이거는 뭐. 이거는 JSX의 배열입니다. 엘리먼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요거를 여기다가 쓰면 어떻게 된다?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된다? 버튼 3개가 이해되니 여기까지? 네. 그치? 자,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ARR map 이렇게. 그러니까 map이 무슨 뜻이야? 맵. 얘를 요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요 안에 있는 요소로 매핑하겠다. 그렇다면 뭐야? 요 안에 3개가 들어있으면 요 안에도 몇 개가 들어있을 것이다? 3개. 그리고 그 변환 로직을 여기다 넣는 것이다. 여기다가 내가 n이라고 한 거는 그냥 내 마음이야. 왜 n으로 했냐면은 숫자니까 그냥 넘버의 의미로 n을 한 거고, 여기다가 내가 버튼을 이렇게 한 거야. 여기다가 n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왜 1, 2, 3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겠니? 네. 이렇게? 그치? 요거를 지금 어디서 표현했어? 여기다 썼잖아. 근데 여기다가 뭐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게. 네. 그리고 맵으로 엘리먼트 만들 때는 이거는 약간 규칙인데 요거를 사실 이렇게 해도 지금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거의 줄임 표현이 그냥 이거야. 다시 한번. 요 4개 변수가 하나면은 요걸 삼켜도 되는데, 나 이제부터 뭐다? 두 개를 쓸 거야. i라고. i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순번이야. 순번이 뭐냐면은, 자, 이 함수가 총 몇 번 진행한다고? 세 번. 그러면은, 여기 보이니? 0, 1, 2? 요거는 뭐다? 순번이야. 현재 실행되는 게 0번째다. 1번째다, 2번째다. 이게 되니? n이랑 y가 뭐가 다르냐? n은 여기에 1, 2, 3이 들어가. 여기는 뭐 들어갔나? 0, 1, 2가 들어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맨 처음 뭐 들어가? 30.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30. 그런 거는 상관없이 얘 인덱스는 뭐야? 0. 얘는? 1. 얘는? 1. 여기는 뭐 들어갔나? 그니까, 맨 처음에 여기 뭐인 상태에서? 31, 0. 인 상태에서 한번 실행. 이해되니? 그 다음 뭐야? 12, 1. 인 상태에서 한번 실행. 이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지금 세 개로 보이지? 네. 사실상, 근데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 얘의 인덱스는 뭐야? 얘의 인덱스는 뭐야? 1.
얘는 이지.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는 뭐가 들어온다? 값이 들어오고 여기에는 뭐야? 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0, 1, 2.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실행할 때는 이게 뭐야? 0.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여기는 3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요.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4개 변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맞춰주기만 해. 그러니까 이거를 인덱스로 할 거면 뭐야? 이거를 인덱스로 하기만 하면 돼. 이건 내가 정하는 거야. 여기서 아. 많은 학생들이 이게 n이 어디서 나온 거죠? 생각하는데 이건 변수잖아. 변수. 함수 내부의 변수기 때문에 우리 만들어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배웠어. 자, 근데 봐봐. 이게 함수에서 자 console.log에다 a를 해. 자 a는 더하기 20이야. 자 화면에 뭐라고 나오지? 60. 60이지. 그러면 사실상 이 변수는 있잖아. 이 는 있지. 네. 는 좌측에 있을 때만 변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a고 얘도 a지. 맞춰봐. 자, 얘는 변수야? 네. 맞아. 그치? 얘는 변수야? 얘는 변수가 아니야. 얘는 뭐야? 얘는 60이야. 이게 좀 어렵지? 똑같은 A인데 얘는 변수가 맞아. 는 어디 있어? 좌측에 있잖아. 그때는 그냥 저장 공간이야. 근데 평소에 얘는 뭐야? 60이야. 이게 되니? 그럼 얘는 60으로 봐야 돼. 그럼 얘도 60일까? 그러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네. 얘는 60일까? 아니야, 네. 얘는 변수야. 이게 되니? 그럼 얘는 뭐야? 일단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 60. 60이 들어가지.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돼? 60. 그러면 더하면 뭐야? 70.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70. A가 아니야. 70. 그럼 잘 봐.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여기 뭐라고? 60. 이건 A가 아니라 뭐야? 60이. 그러면 얘를 그냥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넣어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는 얘기네? 아무 차이 없지. 마찬가지로 봐봐. 자. 이게 뭐야? 왜 이래? 에노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자, 봐봐. 내가 간단해. 콘스트에다가 DD라고 했어. 거기다가 파사사로 썼어. 이게 되지? 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자, 차이가 있어 없어? 뭐라고 나와? 파사사. 이게 되니? 그러면 내가 아예 이거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서 쓰는 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게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내가 여기다 넣고 그걸 여기서 출력을 했잖아. 네. 이해가 되니? 네. 그런 거랑 얘를 그냥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넣은 거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해 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UL로 간다. 그러면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보여줄게. 여기다가 우클릭하고 검사를 눌러볼게. 자 그럼 이해가 되니? UL 밑에 버튼이 몇 개 만들어졌어? 세 개가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내가 뭘로 만들어? li로 만들면은 이건 html 룩인데 html에서 ul의 자식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li가 들어가야 돼. li는 그냥 목록 항목이라는 뜻이야. 전체 ul이 뭐다? 목록. li는 하나하나의 항목. 이게 돼? 그치?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여기에 뭔가가 추가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원래라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append child 해가지고 li 만들어서 추가해줘야 되는 건데 리액트는 뭐다? 수정이 개념이 없지. 리액트는 뭐야? 그냥 여기가 바꾸고 다시 진행해버리잖아. 즉 여기 값만 다시 그런 거니까 얘가 바뀔 때 결국 UI도 바뀌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뭘로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일반 변수에서 state로 승격시키는 거 알지? 이렇게 감싸고 그 다음 어떻게 use state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 뭘? 셋? 여기 이름은 아무렇게 해서 상관없어. 얘는 원본이고 그 원본을 변경시켜주는 애. 네. 얘가 실행되면 뭐다? 얘가 바뀐다. 그렇게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름을 이렇게 하면 좋겠지. 여기까지 얘기가 돼.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 버튼을 만들 거야. 이게 되시면 여기까지. 아, 자, 좋아. 자, 봐봐. 그니까, 아까도 변수였고, 지금도 변수야. 네. 다시 한번, 일반 변수는 뭐였다고? 아까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됐지. 근데, 자, 봐봐. 이 버튼 누를 때마다 뭐가 실행돼? 여기 실행되지. 여기다가 내가 해볼게. 이해되니?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 클릭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에 10이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이게 늘어났지. 늘어난 거야. 늘어났는데 왜 얘는 그대로지? 잘 봐봐. 이 녀석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ARR에 의해서. 이 녀석이 3개인 이유는 뭐야? ARR에 요소가 몇 개 들어있으니까? 3개 들어있으니까. 이해가 되니? 네. 그런데 나는 이 버튼 눌렀어. 그러면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 정말인지 보자. 정말 들어가는지 보자. 컨트롤 좀 로그 해보면 되겠지? 정말 들어가는지 보자. 들어가잖아. 이해되니? 들어가잖아. 이해? 어페, 그러니까 아, 푸시가, 푸시가 막 뒤에 넣는 거지. 그런데 얘는 계속 늘어나는데 얘와 대응되는, 얘로부터 파생된 얘는 왜 그대로일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ARR에 몇 개가 들어있었어? 3개. 3개가 들어있었지. 얘를 만든 다음에 한참 후에 이걸 고쳐봤자 얘가 다, 자동으로 다시 실행될까? 안 되겠지. 그런 거야. 봐봐. 호스트가 있고 ARR이 있고 여기에 10이 있고 20이 있어. 자, 이걸 통해서 ARR 수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맵을 통해서 뭐. 그럼 뭐가 만들어져? 20, 40이 만들어지지. 네. 그치? 그리고 다음에 뭘 추가했어? 그러면은 이걸 하는 순간 얘가 바뀔까? 그럴 리가 없지.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잖아. 갑자기 위에 올라가 다시 실행될 리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네. 이해되지,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얘 값을 바꿨을 때 자동으로 싹 지우고 다시 실행되길 바라지. 네. 이해돼?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가 바뀔 때마다 다시 실행돼야 되네? 그럴 때 바로 뭘 만든다? 스테이트를 만든다. 그때 이제 변수. 이해돼? 야, 이걸로 못해? 유즈? 그럼 끝이야.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만 하면은 얘가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떻게 돼? 다시 그리. 그리고 이제 요 녀석한테는 값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10, 20, 30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됐지. 30, 40, 50인 상태로 다시 실행.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리는 뭘 원해? 기존의 값이 추가되길 바라지. 네. 여기다가 10 해볼게. 그러면 자, 봐. 기존의 ARR에 뭐 들어있었어? 10, 20, 30이지. 자,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10, 20, 30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 돼? 10이 추가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의, 지금 현재는 ARR이 몇 개인 거야, 그러면? 4개인 거지. 그러면 다시 이걸 눌러. 그럼 어떻게 돼? 또 얘가 실행이 되지. 현재 ARR은 뭐야? 4개지. 10, 20, 30, 10. 그 상태에서 또 10을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다가 ARR.length 플러스 10. 해도 되겠지? 그러면은 랭스는 계속 늘어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원리야 이게. 랭스 플러스 10을 한 게 1씩 늘어나. 아, 아, 정말. 랭스 자체가 1씩 늘어나잖아. 아, 내가 지금 하나 추가한 거잖아. 랭스는 이 값이 아니라 이게 걔 안에 들어있는 개수잖아. 아, 이게 이건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보자. 한참 비워놓고. 랭스 플러스 1 해줄게. 자, 지금 랭스가 몇이야? 0이지. 0 플러스 1은 1이지. 그럼 뭐가 들어가? 1. 그러면 그냥 되게 간단해. 뭐냐면은 이 녀석은 뭐다? 이 녀석에 의해서 뭐가 나온 거야?
이걸 뷰라고 하거든? 이 뷰, 화면 뷰라고 해요. 네. 이 녀석에 의해서 뷰가 결정이 되잖아, 그치? 네.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100개면은 100개가 나와. 그치? 그럴 때, 그런 녀석은 일반 변수로 만들지 말고 뭐다? 스테이트로 만들게. 스테이트는 이걸로 값싸면 되는 거야. 스테이트. 이렇게. 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 버튼 눌렀을 때, 얘를 바꿀 때는 어떻게 만들어? 얘를 푸시 같은 거 하지 말고, 불변성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줘.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바뀌는데, 얘가 바뀔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시 실행되는 거야.